해가 지면 사람들은 향적봉 산장으로 모입니다. 선생님, 고생 많습니다. 산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 향적봉 산장을 지키는 박봉진 씨입니다. 소리가 있네. 잘 왔어요. 거기서 아름답죠? 예, 예. 자주 와야 되겠어요. 너무 자주 오면 정들어. 등산객들은 그에게 모두 친구입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날씨 추운 날이 아니에요. 네, 추운 날이 아니죠. 16.8도인데 지금 예. 바람이 덜 불어서 그렇지 오늘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차 소리, 사람 소리 이런 건 진짜로 이런 것보다도 바람 소리, 새 소리, 자연의 소리가 더 좋은 것이지. 산이 좋아 산 사람이 된 박봉진 씨는 에베레스트 원장에 참가한 전문 산악인입니다. 다리 시려부터 10만 원 이렇게 넘으면 이쪽으로 눈이 떨어져가지고 눈이 녹으면서 떨어져가지고 눈이 다 들어가고 속으로 신발 속으로 보면 네, 신발 속으로 보면 눈이 들어가지고 10년 전 덕유산의 매력에 빠져들어 향적봉 산장지기가 된 그는 산장에서 살며 길을 안내하고 등산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취사장은 늘 만원입니다. 겨울 산에서 먹는 라면은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죠.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뚫고 산에 오르는 것은 어쩌면 나를 이겨내기 위한 과정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불행이 뜬데요. 새해를 맞아서 지금 각오도 다지고 하려고 왔어요.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요.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걸 기원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산에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비좁은 취사장 안에서의 새우잠도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다. 멀리 산능선과 맞닿은 지평선에서 붉은 기운이 감돕니다. 한 번 본 겨울 덕유산의 붉은 기운은 하얀 설원과 어울려 매년 겨울 사람들을 다시 찾게 만들죠. 덕유산을 지키고 있는 산장지기 박봉진 씨도 겨울 덕유산의 아름다움에 떠날 수 없었습니다. 10년째 산에서 살다 보니 덕유산에 대해선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덕유산의 그 지도상으로는 안 나오는 곳인데 우리가 부르는 여기 명칭이 상산대라고 합니다. 좌측으로 보는 게 이제 지리산 중봉, 철왕봉 그 능선 따라 쭉 와가지고 좀 둥그렇게 보이는 것이 반야봉 지리산 능선 제일 끝에가 지금 노고단입니다. 한 구비를 넘어서면 다시 다른 구비가 시작되는 덕유산. 능선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모든 세상의 길이 한 겹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겨울 덕유산은 굉장히 매서워요.
착한 시어머니 같은 그런 산이죠. 아주 뭐 바람도 강하고 날씨도 춥고 하다 보니까 덕유산에 가면 다른 산에선 보기 힘든 비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은 고지대와 습한 곳에서만 자라는 구상나무 군락과 긴 생을 마친 고산목에 피어난 하얀 서리꽃들. 두꺼운 서리처럼 보이는 이것은 눈꽃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상고대라고 합니다. 상고대. 네, 상고대인데 구름층이 흘러 바람길에 흘러다니면서 바람이 맞는 쪽만 저렇게 붙는 것이죠. 서해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덕유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매서운 겨울바람과 만나 고지대에 사는 고산목에 그대로 엉겨붙어 얼어버린 것을 상고대라고 합니다. 바람을 마주보고 얼어붙은 것이 눈꽃과는 달리 결정이 살아있습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란 주목나무와 구상나무 군락을 비롯해 바람과 구름이 만들어낸 상고대를 만날 수 있는 곳. 겨울 덕유산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에 덕유산은 때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공하고 여기 센터하고 거리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이 물이 그 금강의 최고의 발원지예요. 최고원지대에서 나오는 흘러내리는 금강의 줄기죠. 그러니까. 무주 사람들의 생명수인 덕유산의 물. 추위에도 얼어붙지 않는 그 모습이 잊지 않고 찾아오는 산사람과 닮았습니다. 2009년의 마지막 날 밤. 산 아래 캠핑장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2010년 새해를 맞이하러 온 사람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들까지 겨울산을 찾았습니다. 스노캠핑하고 가려면은 산대가 덕을 쌓아야 이거 스노캠핑을 한번 한다 그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새하얀 눈 보는 거. 오랜 인내와 기다림 없이 얻을 수 있는 행운은 없습니다. 향적봉 산장지기 박봉진 씨는 오늘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간밤에 쌓인 눈이 허리까지 닿습니다. 길이 나지 않은 곳에 혹시나 조난자가 있을까. 샅샅이 야간 순찰을 하는 것도 그의 일입니다. 지금 눈이 얼마나 쌓인 거예요? 배꼽 꽂혔어요. 네? 배꼽, 배꼽. 배꼽이요? 네. 원래 여기가 길인데
지금 이런 발자국이 있죠. 사람들이 걷다 보면은 좀 공간이 있는 곳은 이 길인 줄 알고 무조건 들어갑니다.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야간 산행이 제일 위험한 것이거든요. 매년 새해를 맞는 새벽이면 덕유산 정상 향적봉의 밤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2010년 새해 첫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이 덕유산의 어둠을 깨웁니다. 구름 탓에 일출은 볼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대신 소원을 남겨놓습니다. 신비하고 오묘한 자연의 기운으로 예부터 사람들을 제품에 끌어모아온 덕유산. 그래서 사람들은 매년 겨울 이 하얀 눈꽃의 천국 겨울 덕유산을 찾습니다.